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힙토리예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그동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입기 좋은 룩북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오늘 룩북은 제가 만든 옷들이 대부분이어서 조금 더 저에겐 특별한 룩북 영상이고요. 그러면 바로 10가지 가을 룩북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화이트 티셔츠에 라이트 블루 컬러 가디건을 입고 그리고 짙은 블루 데님을 입었어요. 아직까지 낮에는 좀 따뜻해서 이너로 폴라 티셔츠나 폴라 니트를 입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여름에 입던 화이트 티셔츠를 가디건 안, 그리고 자켓 안에 입어주세요. 이번 시즌에는 화이트 탱크탑이 큰 트렌드 키워드로 와서 그런지 이런 베이직 아이템, 화이트 티셔츠를 이너로 입는 룩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약간의 좀 묵직함을 주기 위해서 진주 목걸이를 해주었어요. 아주 약간의 차이이기는 한데, 목걸이가 없을 때는 좀 목이 휑해 보여서 화이트 티셔츠가 좀 너무 여름 아이템처럼 약간 좀떠 보이기도 했는데, 목걸이를 해주니 가을 소재감과 더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목이 휑하지 않아서 약간이지만 더 따뜻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신발은 핑크 컬러와 블랙 컬러가 들어간 플랫 슈즈를 신어주었고, 그리고 가방과 벨트는 블랙 컬러로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일한 룩인데 신발과 가방을 화이트 계열로 맞춰주었어요. 이렇게 화이트 스니커즈와 아이보리 컬러 가방을 들어주니 조금 더 가벼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죠? 이 룩은 컬러감이 어둡지 않아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초봄에도 기분 좋게 꺼내 입을 수 있는 착장이에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상의는 동일하게 화이트 티셔츠에 블루 컬러 가디건을 걸쳤고 하의만 크림 컬러 진으로 바꿔 입어봤어요. 그리고 벨트는 연한 베이지 컬러로 해주었고 슈즈는 브라운 컬러, 그리고 신발 컬러와 맞춰서 가방도 브라운으로 들어주었어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밝은 컬러이죠. 그런데 가디건도 약간은 그레이시한 톤이 들고 그리고 팬츠도 따뜻한 크림 톤이어서 밝은 컬러이기는 하지만 깊이감이 느껴지는 컬러 조합이에요. 다음 룩은 화이트 티셔츠에 크림진을 입고 그리고 브라운 컬러 테일러드 자켓을 걸쳤어요. 이렇게 화이트 티셔츠에 기본 블레이저를 입는 룩, 요즘 정말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톰한 블레이저를 조금 더 쌀쌀해지는 날씨, 뭐 안에 니트나 폴라티를 입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입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화이트 티셔츠에 조금 두께감이 있는 블레이저를 걸쳐주는 이런 착장으로 울 자켓을 먼저 꺼내서 입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티셔츠와 팬츠 컬러와 이어지는 크림 컬러 가방을 매주었고, 벨트도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베이지 컬러로 해주었어요. 큰 포인트는 없지만 단정하고, 그리고 크림톤, 베이지, 브라운 컬러가 이어져서 부드러워 보이고, 또 따뜻한 계열로 색감이 이어져서 좀 따뜻한 분위기도 들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부담 없이, 그렇지만 그래도 분위기 있게 가을에 자주 입기 좋은 데일리 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부 같은 착장에 벨트, 신발, 가방을 블랙 컬러로 바꿔 주었고, 목걸이도 펜던트가 있는 목걸이로 해 주었어요. 이전에는 벨트와 상의 팬츠 컬러가 아이보리, 크림, 베이지로 나와서 컬러가 이어져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착장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래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간이지만 조금 더 모던한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블랙 컬러 가디건에 핑크톤의 트위드 스커트를 입었어요. 올해 계속해서 보여지고 주목하는 컬러가 핑크여서 그런지 저도 핑크 컬러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블랙 가디건 그리고 이 트위드 스커트가 좀잘 어울릴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입어봤는데 참 예뻤고요. 블랙 가디건에 스타킹까지 블랙 컬러여서
좀 밝은 스커트 컬러만 동동 떠보일 것 같아서 슈즈와 가방을 조금 밝은 크림 컬러로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진주 목걸이를 해주어서 슈즈와 가방 컬러가 좀 위쪽에서도 한 번 더 밝게 나와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마침 이런 핑크와 블랙 컬러가 섞인 플랫 슈즈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신어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동일한 스커트에 가디건을 로즈 핑크 컬러로 바꿔입어봤어요. 가디건이 따뜻한 계열의 색이고 그리고 스커트 컬러도 따뜻한 계열이에요. 여기서 블랙 스타킹을 신으면 물론 괜찮겠지만 브라운 컬러로 이어지는 게 더 따뜻해 보이고 더 예쁠 것 같아서 짙은 밤색 타이즈를 신어주었고 그리고 슈즈와 가방은 크림 컬러로 들어주었어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짙고 어두운 컬러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따뜻하고 깊이 있는 가을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리고 더 추워지는 겨울에는 이 위에 오트밀 컬러나 크림 컬러 코트를 걸쳐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앞에서 입었던 블랙 가디건에 짙은 블루 데님을 입고 그리고 슈즈에만 컬러 포인트 핑크 컬러 플랫 슈즈를 신었어요. 정말 클래식한 룩이죠? 단정하고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얌전하거나 너무 지루하지 않고 정말 매해 입어도 유행 타지 않는 클래식 룩이에요. 다음 룩은 이제 브라운 컬러 부클 자켓에 블루 데님을 입었어요. 이렇게 소재와 버튼 포인트가 있는 자켓은 워싱이 과하지 않은 데님과 입을 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소재나 버튼이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데님과 입어주면 약간 드레스다운 되고 그리고 또 약간 빈티지한 무드도 더해져서 새롭게 포인트 주는 정도의 기분 좋은 데일리 룩을 연출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동일한 자켓을 블랙 컬러 A라인 핏의 스커트와 입어봤어요. 자켓의 길이감이 짧은 편이고 그리고 슬림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하의까지 슬림하게 떨어지는 H라인보다는 이렇게 살짝 퍼지는 A라인 핏 스커트가 더 잘 어울리고 그리고 바디라인을 더 예쁘게 보여줘요. 이렇게 스커트, 스타킹, 신발까지 전부 블랙 컬러로 맞춰주니 다리가 정말 한껏 길어 보이죠? 12월에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해요. 다음은 맨 처음에 입었던 라이트 블루 컬러 가디건을 차콜 그레이 컬러 스커트와 함께 입어봤어요. 이런 그레이 컬러는 모든 컬러와 다 잘 어울리지만 이런 라이트 블루 그리고 핑크 컬러와 매치할 때 더더욱 예쁘고요. 그리고 또 특히 가을 겨울 소재감일 때 그 컬러 조합이 더 빛을 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 컬러 라쿤 울 가디건에 저는 그레이 컬러 울 스커트에 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따뜻한 그레이 컬러가 섞인 베이지 자켓을 입어보았어요. 이제 날이 더 추워지면 옷을 좀 껴입을 텐데 옷을 껴입을 때도 조금 더 예쁘게 껴입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자켓 소매 아래로 가디건이 살짝 보이고 그리고 그 가디건 아래로 이너탑 소매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 이런 포인트들도 한 번씩 신경 써주세요. 소매를 살짝 걷었을 때 센스 있는 컬러의 이너가 보이면 그것만으로 조금 더 그 룩이 예뻐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손목시계까지 해주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열 번째 룩. 방금 앞에서 라이트 블루와 핑크가 그레이 컬러와 특히 더 예쁘게 어울린다고 했죠. 그 라이트 블루와 핑크가 감도 있게 멋스럽게 어울리는 또 다른 컬러가 있는데 바로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핑크 폴라티에 브라운 자켓을 입어보았어요. 팬츠와 가방은 크림 컬러, 그리고 신발은 자켓과 동일하게 브라운 컬러로 신어줬어요. 그리고 벨트는 브라운과도 이어지면서 핑크에도 잘 묻히는 베이지 컬러로 해주었어요.
이 브라운과 핑크 매치 과하지 않으면서 참 예쁘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